자, 이제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대지입니다. 대지. 지금 대상문에서 대지입니다. 대지표는 조금 어려운 상입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이 좀 필요하신 상인데 시험에는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요 대지. 좀 어려운 상이고 조금 설명이 많이 필요합니다. 봅니다. 지금 범위에서의 대지답니다. 우리 대지라면 건물 짓는 땅입니다. 건물 짓는 땅을 말합니다. 근데 어떤 곳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 큰 땅을 소유했습니다. 또 건물이 있습니다. 어떤 주택을 딱 지어서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주 땅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주택을 지어서 자기 땅에서 집을 짓고 살고 있는 분이 이쪽에다가 내가 음식점을 지어서 장사한다. 장사. 음식점. 일반 음식점을 지어서 장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일반 음식점. 그러면 자기 땅이니까 충분히 음식점을 지을 수 있는 그 토지입니다. 토지. 위치입니다. 그러면 주택이 있고 음식입니다. 이건 사실 안 됩니다. 안 돼요. 이 땅이 만약에 어떤 지역에 만약에 어떤 동에 어떤 14번지입니다. 그러면요 14번지 한 필지 안에서 건물 용도가 다른 두 개 건물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원래 원칙은요. 그래서 이때는요 요쪽을 분필한다 해서 14-1번 분필을 한 다음에 요금을 축적했다면 오케이 허가 딱 내어줍니다. 내어줘요. 또 어떤 분이 한 지역에 붙어 있는 두 개 땅을 소유했습니다. 땅 주인 A고 A입니다. 자기 땅이다. 그래서 이 땅 자체로서 두 땅이 다 내 땅이니까 걸쳐서 이런 건축물을 건축하겠다. 계획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하니까 요것도가 안 납니다. 노. 안 된다. 안 된다. 그때는요. 만약에 이쪽이 15번지고 15-1번지입니다. 그러면요. 이 땅은요. 15-1번지를 없애고 합필합니다. 합필. 합한다. 합하면 요금을 오케이라고 허가 딱 내어준다랍니다. 그래서 항상 건물 지을 때는 보시면 대지란 범위, 대지 범위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안 배우지만 공간에 관한 법률, 요 공간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각 필지 1필지입니다. 한 번지 1필지 한 번지 단위로 1대지로 본다. 다음에 각 필지마다 하나의 토지로 본다. 각 필지를 나눈 토지를 말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지를 나누거나 한 개로 처리가 딱 돼야 건축물 이용을 할 수 있다. 그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잘 보시면요. 자, 일단은 두 개 이상의 필지에 걸쳐서 합필을 하지 않고는 1대지로 할 수가 없다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자, 또요. 보시면 이 경우입니다. 한 개 이상의 필지의 일부 요 일부가 따로 분필을 하지 않는 한 일 별도 건물 짓는 대지로 볼 수는 없다랍니다. 두 필지에서 내 땅이다 해도 합필하거나 또는요 여기 분필을 해야 별도 용도 걸치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가 오지요. 그래서 한 번지에서 번지를 나누어야 분할할 수가 있다. 건물 지을 수 있다. 또 합해야 걸치는 건물 지을 수 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이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되게 합한 게 필요. 합병이 안 되어도 일 대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다. 자, 또 필지 일부가 분필이 안 되어도 별도의 일 대지로 보는 경우가 있다. 여기가 있다랍니다. 이것이 이제 어려운 사항입니다. 어려운 사항. 원칙은 각 필지 한 필지마다 일 대지로 본다. 이것이 원칙이냐. 근데 필지에 걸쳐 있다 해도 혹시 합필이 안 되어도 일 대지로 보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분필이 안 되어도 일 대지로 보는 경우가 있다랍니다. 있다. 이것이 나옵니다. 근데 옆에는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거죠. 그러면은요, 두 개 이상의 필지가, 한 개로 필지가 하필이 안 되어도 1대지로 보는 경우가 있다랍니다. 있다. 어떤 경우냐 합니다. 두 문자가 나옵니다. 두 문자. 해서 보시면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또 나옵니다. 큰 박스 보면, 일단은요, 저기, 비읍 빼고 요 기역부터 미음 보세요. 기역부터 미음. 보시면 두 문자가 한번 나옵니다. 보시면, 이도 단지 앞, 기역, 니은, 티귿, 리얼, 미음입니다. 미음. 미음까지입니다. 두 개 이상의 대지에 걸쳐서 이미 건물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걸치는 요 두 대지는 한 1대지로 본다랍니다. 이 말은 요 밑에 있는 기타 사항 때문에 이미 확정이 되어서 두 필지에 걸쳐서 건물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 건물이 존재하는 두 필지는 하나의 대지로 본다. 이건 결론부터 먼저 언급을 딱 합니다. 자, 또 두 번째. 그래서 어떠한 경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다. 건물이 위치한다. 그러면 두 필지를 합한 토지를 1대지로 할 수가 있다.
랍니다. 두 필지에 걸쳐서 이미 건물이 있다. 그러면 1, 대지도 보는 것이죠. 본다는 그 결론을 먼저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도로 지표 밑에 도로의 지표 아래에 있는 어떤 건물이 다합니다. 여러분들, 지하상가. 도로 보시면 도로가 있죠. 한 필지가 아닙니다. 도로 1, 도 2, 도 3에서 도로마다 다 설정. 이 도로 번지가 다 나옵니다. 도로 번지인데 도로 밑에 지하상가 딱 걸쳐있죠. 걸쳐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아래에 도로 지표 밑에 있는 부분들은요, 요 전체 몇 개 필지라 할지라도 걸쳐서 건축물이 존재할 수가 있다랍니다. 도로 밑에 있으면 요 도로 번지가 몇 개 있는데 걸쳐서 건물이 존재할 수가 있다란 말입니다. 자, 또 단지입니다. 주택단지인데요. 여러분들 코트에 배우십니다.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 단지 건설할 때 보시면 원칙은 대지 전체를 다 소유권을 확보해서 한 필지만 단지는요, 한 전체가 101동, 102동, 103동이 있답니다. 하지만요, 전체가 한 필지다. 한 번지. 그런데요, 자, 주택부의 단지 공사할 때는요, 전체가 소유권 확보. 근데 소유권 확보뿐 아니고 단지 전체 필지, 대지 사용권 확보해야 된다. 사용권. 이건 뒤에 배우십니다. 주택 건설할 때 단지 전체 소유권을 확보해라. 원칙인데, 소유권 아니어도 이 땅 전체를 설 수 있는 땅 주인이 많다 해도 팔기로 동의했으다. 그러면 사용권만 확보했다 해도 공사하게 해줍니다. 같이 주택 단지가 나올 때는 필지가 정리 안 되어도 단지 건설을 할 수가 있다란 말입니다. 주택 단지가 위치하는 그 일단의 토지는 필지가 하필 안 되어도 공사부터 하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또, 자, 제가 요겁니다. 도로 지표 아래, 요것은요, 바로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그래서, 뺄게요. 그 다음에, 도는 뭐냐면,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어진 토지입니다. 시설. 자, 도로 부지 발표합니다. 그러면요, 여기 아주 많은 땅 주인이 있어도요, 이 땅 현재 수용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다 하면요, 앞으로 다 매수하고 안 되면 다 강제 수용합니다. 아직 정리 안 되어도 도로 공사 등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어진 그 토지는요, 그 청사 등을 지을 때, 행정사 지을 때 아직 매수가 안 되어도 강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어진 그 토지는 아직 매수가 다 완비가 안 되어도 공사부터 하겠다. 어차피 수용당하니까. 이 말 되겠습니다. 자, 또 합한다라고 약속합니다. 약속. 일단 지금은 두 필지에 걸쳐서 건축하겠다. 할 텐데 공사 끝나고 검사 받을 때 사용 승인 받을 때 일단 합하겠다. 그래서 사용 승인, 공사 끝나고 건물 사용 승인 받을 때까지 일단 합한다라고 약속하면 미리 공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대신 합정이 안 되면요, 이 사용 승인 안 납니다. 준공 안 돼. 그래서 이 공사 끝나고 사용 승인 받을 때까지 합하겠다 약속하면 미리 그 땅에 걸쳐서 건축하게 허가를 내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건축할 수 있는 허가 대지로서 인증이 될 때 가능한데, 하필이 안 되어도 한 대지로 보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2도 단지야 두 개 이상의 대지에 걸쳐서 건축물이 존재할 때 그 건물이 존재하는 두 필지를 합한 토지를 1대지로 한다. 자, 또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어진 토지일 때 그렇다. 주택 단지 지을 때 보시면 아직 하필 정리가 안 되어도 사용권 받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도로 지표 아래에 있는 건물 지을 때 그렇다. 또 공사 끝나고 사용 승인 받을 때까지 합하겠다고 약속하면 이렇게 하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보십시오. 그래서 2도 단지 합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한 통과의 대상 있죠. 여기 보시면 제일 끝에 비협 보세요. 비협이 또 시험에 잘 뜹니다. 사용 승인 시가지군요. 비협 보시면, 자, 우리 다른 법이 있습니다. 공간에 관한 법률인데요. 요 법 보시면요. 자, 두 개 번지. 이것을 한 개 번지로 합한다. 한 개로 합병한다. 할 때에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법 보시면 두 개 필지를 한 개 필지로 합할 때 조건이 있다. 무엇이냐면, 일단은 두 땅이 소유권과 소유권 기타 권리가 같아야 합할 수 있다. 땅 주인이 같아야, A 같아야 합병이 된다. 이거죠. 또 있습니다. 지반이 연속이 되어야 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반이 땅 주인이 같아도 지반이 연속이 안 돼, 합병이 안 된다. 그럼 공사에서 쭉 연결시키는 공사를 해야 합병이 됩니다. 자, 또 지번 부여 지역이 같은 곳에 있어야 돼. 여러분들 지번 번지는요,
이 동과 동과 리 단위로 번지를 부여합니다. 응? 같은 연결 주인이 같아요. 그런데 저기 보니 탐방동 이쪽은 오리동이에요. 응? 번지 같아요. 응? 같은 붙어 있는데 탐방동 14번지와 오리동 85번지가 붙어 있어. 있지만 합병은 안 된다. 동이 틀리면 합병이 안 됩니다. 합필이 안 돼요. 응? 그런데 만약에요, 집안이 연속이 안 되었다. 또는요, 집은 지역이 다르다. 합니다. 그러면 합병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합병은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요 합병이 불가능한 토지를 합한 이 대지를 1대지로는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 집안이 연속이 안 되어도, 또요, 집은 지역이 틀립니다. 탐방동, 둔산동, 이렇게 번지가 틀려. 붙어있지만, 그렇지만, 그러면 땅주인, 소유권만 계속 같다라고 합니다. 땅주인만 같다. 그러면 이 토지를, 합한 토지를 대지로 할 수 있다. 땅주인만 같다라면 건축할 때 계획이 뭐냐? 이런 식의 모양새의 건물 건축을 하려고 한다. 하면 딱 지금 지형이 딱 맞습니다. 연속이 안 되어도 이런 건물 짓는 땅의 일대지로 볼 수 있다. 땅주인만 같다라면. 또요, 건축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자, 보니까 가운데 라인 잘라서 이제 요쪽 라인이죠. 101, 201, 301, 401입니다. 이쪽은요, 탐방동 번지 부여합니다. 이쪽은요, 102, 202, 302, 402. 둔산동 번지 부여합니다. 애들이 학교 갈 때 탐방초등학교, 둔산초등학교, 학교가 틀립니다. 이런 건 존재합니다. 그래서 땅 주인만 같다라면 합병은 안 되어도 이런 식의 용도 가진 건물들은 충분히 지을 수 있어. 그러면 소유권만 같다라면, 땅 주인만 같다라면 집안이 연속이 안 되어서 집안 지역에 따라서 합병이 불가능해도 이 토지를 합한 토지를 이런 용도의 건물 짓는 R1대지로 볼 수가 있다. 이 편은요, 여러분들 그냥 두 필지, 뭐 한 필지 일부 남아 할 수 있다 하면 맞다 하면 돼. 할 수 있다, 뭐요? 맞다. 할 수 있다, 맞다. 할 수 없다, X다 하시면 이렇게만 나옵니다. 할 수 있다, 맞다. 할 수 없다, X다.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만 시험에 나오니까. 이렇게 2도 단지압을 기억하시고, 요 사항을 기억하셔도, 막 정작 시작하시면 풀, 이 고민할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두 필지에 걸쳐서 1대지로 할 수 있다라는 말 쓰면, 맞다 하면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또 하나. 자, 그럼 작은 박스죠. 필지 안에 일부가 아직 분필이 안 되었어. 응? 요 한 필지인데 아직 분필이 이렇게 안 되어도 용도가 다른 두 땅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응? 이쪽은 주택, 응? 음식점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응? 필지 분필이 좋은데 안 되어도 된다는 것이죠. 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또 기억부터 미음 나옵니다. 미음. 요거는 또 두 문제 한번 따볼까요? 도, 어? 농, 도, 농, 산, 개나. 도농 상계나 합니다. 역시 이것도 똑같아요. 도시군 계획시설. 자, 자기 땅에 도시군 계획시설이 일부만 포함이 일부만. 일부만 딱 포함이 되어서. 도시군 계획시설이 자기 토지에 일부만 딱 포함이 되어서 일부 토지 앞으로 분필돼. 앞으로 이쪽이 착 전부 다 매수돼. 매수. 또 수용당하면 수용당해. 도시군 계획시설이 일부만 딱 포함이 되어서 그쪽에 보시면 이쪽 일부만 딱 포함이 되어도 요 도시군 계획시설 짓는 공사를 미리 할 수 있다. 어차피 매수 당할 거니까 뺏길 것이니까 이 말입니다. 다음에 또 이 땅이 뭐냐 농지야 농지야 농지 일부 장소에 대해서만 건물 짓는 땅으로 농지 전용 허가 받았어요. 농지 전용 허가. 또요 산지에 대해서 전용 허가 받았습니다. 산에 대해서. 요 한 필지 안에서 농지 큰 농지죠. 자기 농사 짓는 분의 농어가 주택, 응? 농민들 집을 짓겠다 할 때 농지 한 필지 안에서도 일부 땅을 분필 안 해도 일 농지 전용허가 내어줘. 전용허가 농지를 다르게 쓴다. 전용허가 땅 내어주면요 건물 짓는 땅으로 봐준다랍니다. 또 산 큰 산 한 필지인데 산 일부 땅에 요 산주인이 건물 짓겠다 합니다. 그러면 산 한 필지 안에서 요 일부만 전용허가 받으면 건물 딱 짓는 대지로 봐줍니다. 필지가 분필이 안 되어도. 그래서 농지 큰 농지라든지 산지 큰 산에서 일부 땅에서 건물 짓겠다 할 때 분필이 안 하고도 농지나 산지 전용허가 넣어주면 거기에 그 용도에 맞는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나 산지가 큰 농지 산인데 일부 땅에만 내가 건물 필요하다 할 때 분필 안 해도 거기만 건물 짓게 전용허가 넣어주면 건물 짓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 개발 행위허가 토지 개발 행위허가를 일부 땅에만 허가 딱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게 맞춰서 그쪽 땅만 아직 분필이 안 되어도 건물 짓게 해주겠다랍니다. 그래서 도농상계입니다. 자, 나
자, 아까 두 필지에 걸칠 때 합병이 안 되어도 안 되어도 공사 끝나고 사용승인 받았다 합하겠다 하면 걸치는 땅에 금을 해줍니다. 오케이. 똑같아요. 지금 큰 땅이지만 아직 안, 분필이 안 되어도 공사 끝나고 사용승인 받을 때 일단 분필한다. 라고 나눌 것을 분필한다. 나, 토지 분할. 나눌 것을 약속합니다. 약속이야. 응? 언제까지? 사용승인. 건물 쓸 때까지 사용승인. 요 받을 때까지 내가 토지를 분할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응? 그 토지가 분필이 안 되어도 별도의 건물을 짓게 해준다랍니다. 어렵지만 보세요. 그래서 이것들 이도단지합 도농상계나에 걸리면요. 이 두 땅에 걸쳐서 1대지로 또 필지가 분필이 안 되어도 1대지로 볼 수 있다. 골치 아프죠? 두 필지에 걸쳐서 1대지로 할 수 있다 하면 맞다 하면 됩니다. 자, 또 필지 1 위에 분필이 안 돼도 1대지로 볼 수 있다 하면 맞다 하면 돼. 맞다. 맞다 하면 맞습니다. 특히 또 나온다는 이겁니다. 자, 필지가 집안이 연속이 안 되어서, 안 되었어, 안 되었어. 집은 지역이 달라서 합병이 불가능한 토지를, 합한 토지를 1대지로 할 수 있다. 맞다. 단, 소유권은 같아야 된다. 땅 주인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요 표현입니다. 어려운 상인데요. 이것도 적용 좀 하십시오. 나올 수도 있는데, 하세요. 나온 적은 지문 한번 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여기까지가 보시면 지금 대상 물건이에요. 물건. 건축물, 공작물, 대지. 시험에 항상 자주 나오고 골라 보시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나오고 요건 간혹 보시면 지문에 한 번씩 살짝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보신 내용들 볼까요? 자, 보시면은요, 배웠죠? 우리가 건축물 하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말한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붕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을 중요하지 않는다 하죠? 창고 철문수, 창고 철문수입니다. 창고 철문수예요. 그래서 보니까 컨테이너용한 간이용 창고인데 공장에서는 가는 창고. 고속도로 통행을 증수시설. 또 철도나 궤도, 선로 부지안에 있는 바로 다음의 시설들은 운전보안시설들, 또 보행시설들, 또 플랫폼과 급당구시설 이게 포함이 되었다 합니다. 또 이 문화재 보호법이라는 요 법에 따라서 지정되어진 또 가시정되어진 문화재인 건물들 건물로 아무다 골동품이다. 골동품, 골동품이에요. 골동품. 창고 철문 설치 문화재 보호법입니다. 여기서 지정되거나 또 가시정되어진 문화재인 건물들 이건요 보시면 골동품이다. 건물 아니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구역에서 수문조작실 이것도 건물이라고 하는다. 그래서 창고 철문수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할 때 4번을 제가 빼본 거네요. 문화재보호법이란 법에 따라서 지정, 국보나 보물로 되거나 또 가시정되었다. 심사받고 있다. 할 때 그것들 골동품이다. 건물로 아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에 빼먹은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창고 철문수에서 건물로 보지 않는다. 해서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는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공작물 배웠죠? 두 번째 공작물 배웠습니다. 자, 해서 보니까 공작물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붕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작물 딱 배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시면 이거죠. 자, 사전에 축조 신고 필요한 공작물이 있다. 무엇이냐 하니까 자, 2, 4, 5, 6, 8, 8, 2m, 3m, 5m, 6m, 8m, 8m, 한경 30제곱미터. 그래서 2, 4, 5, 6, 8, 8에서 옹담, 광태, 장기, 철두, 고, 주 했었죠. 그래서 옹벽 담장일 때 2m 넘어갈 때 신고하더라. 또 광고 탑파들 3m 신고한다. 또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들 5m 넘어갈 때 신고한다. 또 장식탑들, 기념탑들, 철탑들 굴뚝은요 6m 초과할 때 신고한다. 또 고수 8m 관. 자, 주차장 같은 경우요 8m 이하일 때 신고한다를 배웠어요. 딴 건 다 넘는인데 이것만 딱 보시면 이하다. 이하 차이점이 있죠. 해서 보시고요. 또 지하 대표 30을 넘어갈 때 신고하더라 합니다. 그래서 2, 4, 5, 6, 8, 8, 옹당, 광태, 장기, 철두, 고, 주 이렇게 해서 꼭 요세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별을 보시면 이제 02장에 적용 대상 행위. 이제 적용 대상 행위입니다. 적용 대상 행위가 또 행위. 그래서 건축물 등을 위한 공장 물건들 받고 이제 적용 대상 행위. 요 편도 시험에 꼭 나오죠. 건축 행위, 대수선, 용도 변경. 제가 문장 잘 두고요. 반드시 하나 남은 상입니다. 그래서 요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